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는 2024년 3월 2일. 하진 씨는 개강을 맞아 들뜬 마음으로 당국대로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친구들과 열심히 카톡을 하며 앞도 보지 않은 채 걸어가는 하진 씨. 여전히 연락하느라 신나 보이는 하진 씨. 대화가 한창이던 중. 그때! 하진 씨는 이것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퀴즈. 하진 씨가 죽은 원인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싱크홀.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싱크홀 과연 무엇일까요? 싱크홀이란 글자 그대로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인간 때문에 생긴 함물구멍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도 포함합니다. 싱크홀은 산과 들, 바다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싱크홀 왜 생기는 걸까요? 싱크홀은 땅속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깁니다. 땅속에는 지층 등이 어긋나며 길게 균열이 나 있는 지역인 균열대가 있습니다. 이 균열대에 지하수가 있다가 사라지면 빈 공간이 생기면서 땅에 내려앉는데 이것이 싱크홀입니다. 도심에서 생기는 싱크홀은 주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써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싱크홀은 주로 석회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으면 서서히 땅이 꺼져내립니다. 흐르는 지하수가 지하의 소금층이나 석고층을 녹여도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 싱크홀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반이 주로 석회암인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2017년, 2021년, 그리고 2023년에도 꾸준히 대형 싱크홀이 생기고 있는데 자, 지하수가 소금층을 녹이면 어떻게 싱크홀이 생기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우선 물과 흙, 소금과 플라스틱 컵입니다. 플라스틱 컵 밑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시험관에 소금을 채운 후 플라스틱 컵 중앙에 엎어놓습니다. 그 주위를 흙으로 재우고 닫아준 후 시험관을 빼고 전부 윗부분을 흙으로 채우고 닫아줍니다. 물을 담은 컵을 준비해 밑부분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싱크홀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싱크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하 공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하도로나 지하철, 터널 같은 곳에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구조물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하수 관리도 철저히 해서 지하 공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하 공간 주변의 지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하 공간 주변이 침하되거나 지하수가 이동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가들이 검사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IoT 기술과 지반 위에서 지반 내 공동을 찾는 기술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하수관으로부터 빗물 누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하수관 교체 사업을 진행하며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안전교육과 주의를 강조해야 합니다.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싱크홀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싱크홀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우리는 적절한 예방 방법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크홀에서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싱크홀 탈출 넘버 1!